오늘은 26번째 바다의 날입니다. 국무총리도 참석을 한 기념식이 긴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는 해양산업도시 거제에서 열려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특히 해양 환경이 경쟁력인 만큼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아끼고 보살피자는 반려해변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그 현장 정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풍요를 일군 터전이자 미래 세대에게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정부는 지난 96년 바다의 날을 제정해 바다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한편 조선과 해운산업의 청나라를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최근 선박수주 세계 1위 달성으로 오랜 침체의 그늘을 벗어난 조선 산업의 중심지 거제시에서 열렸습니다. 조선 해양 강국의 가장 상징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 거제다. 바다의 날의 가치와 의미를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이곳 거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반려해변 제도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쓰레기 수거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주민이 마치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아끼고 보살피자는 취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쏟는 애정과 관심처럼 해안과 바다를 전 국민이 행정이나 어민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거제 조선 해양문화관에서는 오는 13일까지 해양 탐사 로봇과 무인 잠수정 등 첨단 해양 산업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마련됩니다. 환경 규제 강화가 가져온 시장의 변화는 우리 조선 산업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일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해양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